지난 경연 7위를 했던 바비킴씨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. 바비킴씨는 윤민수씨의 미워도 다시 한번 골라주셨거든요. 그래서 먼저 원곡 가수의 노래부터 민수! 예!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듀엣이잖아요. 아, 네. 아 맞아 맞아. 이 원곡 느낌을 주려면 좀 누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. 원곡 씨. 어떻게 좀 신장이 저희 멤버랑 비슷하셔 우리 또 은희 누나가. 같이 해봐. 같이 해봐. 노래 같이 하는 거야? 네. 그래 한번 해. 한번 해봐. 또 네네. 방송 무서운 줄 알지. 해봐. 몸 좀 푸세요. 긴장되니까. 네? 이선희 씨 노래. 예, 그걸로 좀. 영으로 한번 영어로 좀 이렇게 안경 없나? 땅거미 등에 지고 꺾어이 혼자 불꽃 반지 끼워주며 속삭인 금방 목을로 말했으면 또 노래 시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야겠는데요? 자, 원곡입니다. 미워도 다시 한번. 아, 웃겨.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? 아 이게 사실 후렴 부분에 그 화음 화성이 되게 맞아 포인트인데 앞부분 벌스 같은 코러스가 부분에는 네.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노래 코러스가 좀 그 미국적인 팝 코러스 라인이라서 코러스랑도 작업도 좀 많이 해줄 것 같아요. 지금 편곡이 다 된 상태는 아니죠? 아니요. 그럼 거의 뭐 이 반주랑 차이가 그렇죠. 없는? 거의 원곡이랑 비슷하게.